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시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 약간 비가 살짝 와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약간 날씨 요정이 좋은 걸까요? 네. 비가 또 그쳐져서 지금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네, 어떠세요? 좋아요! 네.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가까운 데서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, 첫 곡으로 어떻게 생각해?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기분까지 해주셨습니다. 딱 뭔가 오늘의 기분 가사와 걸맞게 날씨가 도와줘서 너무 좋습니다. 다음 곡 바로 가볼까 하는데요. 여러분 춥진 않죠? 괜찮아요. 괜찮죠?
네. 이 공간이 사실 너무 예쁘죠. 네. 언니가 더 예뻐요. 듣고 왔어. 제가 더 예쁘다고요? 아, 감사해요. 아니, 사실 제가 그 집순이여가지고 밖을 많이 안 나와서 이런 굉장히 멋진 그런 쇼룸도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. 약간 갑자기 뭔가 힙해진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, 제 스스로.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. 네. 물 좀 마셔도 될까요? 네. 사실 대답을 안 해도 먹을 생각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여러분 오늘 방금 6시에 치즈가 신곡이 나왔습니다. 블링크 앨범 이후로 지금 거의 제 이름과 제가 곡을 써서 이제 내내 앨범이 지금 1년 만에 나온 앨범인데요. 혹시 듣고 왔다? 오케이 있어요. 아니 그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GKM을 먼저 올렸었거든요. 그것도 이제 보셨어요? 아까 오 맞네요. 오늘 따끈따끈한 신곡 너 없이 참나를 다음 곡으로 불러보려고 합니다. 네. 듣고 어떤지 말해주세요. 네. 이런 버리면
약간 가을에 좀 듣기 좋은 청량한 밴드 사운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곡 이제 가사 내용은 말 그대로 이제 이별을 한 후에 그 첫날, 그 이별한 후에 맞이하는 첫날을 네, 빗대서 네, 가사를 썼습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. 네. 약간 노래가 되게 잘 돼가지고 지금 좀 뿌듯해요. 다음 곡은 또 이제 브링크 앨범에 있는 우리 떠올릴 때만이라는 곡을 들어와봤어요. 우리를 떠올릴 때면 들려드릴게요. 여자는 어떻게 지내 만날 너
제가 가사를 실수했거든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믿습니다. 네. 일단은 준비한 곡을 이제 쭉 하고 영상으로 넘겨놓기 때문에 혹시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드릴까요? 네. 네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요즘 이제 공연을 다니면서 공연이 조금 이제 태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곡을 내기도 많다 보니까 가사를 기억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아, 괜찮아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프롬프터를 이제 뭐 준비해서 다니는데 아이고 오늘 실수해서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. 다음 곡은 좀 이제 저녁에 밤에 좀 잘 어울리는 곡을 가져왔습니다. 잘자 안녕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. 들어줄게요.
입장이 약간 그때 보면 한 시간 전이어서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. 괜찮아요. 괜찮으세요? 네. 저만 앉아 있어가지고 약간 비행하는 거. 다음 곡은 다음에 또 만나요. 들려드릴게요.
고기가 없죠? 맞아. 아, 요즘 가루가 왜 이렇게 많아? 그래서 그럼 기피제도 뿌릴 거예요 오늘. 뿌리기 싫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레거도 내고 이제 저는 정규를 바라보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제 인테리어로 좀 제 감질만나게 좀 이제 안 되고 인테리어로 한번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. 마지막 곡 이제 마들렌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자연스럽게 하면 아주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, 오늘 너무 감사했고, 이 곡 제목이 이제 우리를 떠올릴 때는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이 자리에 있던 우리를 떠올릴 때면,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곡, 우리를 떠올릴 때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